자, 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미스입니다. 오늘은 그 철물점을 한번 구경 왔습니다. 이제 집 수리하고 할때 여기는 자가로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셀프 수리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집 수리할 게 있어서 연말이면 항상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도 할겸 어떤 게 파는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카메라 찍으면은 뭐라 그래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공구도 팔고 예전에 그 한국에서 이제 철물점 하시던 분이 왔어요. 툴키트? 아 이건 좀 별로. 철물점 하시던 분이 왔는데 그분 얘기를 계속 보더라고. 100불 이거 싸다. 이거 물청소기인데 100불이네. 아 이건 빨아들인 거 이건.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래서 보더니 여기를 곰곰이 보더니 하는 얘기가 이 라벨 작업이 그렇게 힘들대요. 이게 못하나 이런 것까지 요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요런 거 이제 라벨 작업 이렇게 하잖아요. 라벨 작업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게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요게 값이다. 그러니까 얘네는 못하나에도 다 라벨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저는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아니, 이게 고장난 거 아닌데, 그, 돈이 나오는 게, 돈이 많이 물리거든. 그, 크라이스처치는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상 오버돼서 쓰면은, 좀, 뭐랄까요. 어우, 맨 엄청 크다. 359불. 30만 원 정도 되네. 빅팬이네. 별거 다 팔아요. 뭐 이런 것도 팔지만, 공사 자재까지도.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다리랑 이렇게 오 이건 정말 선반 좋네. 890불 괜찮네. 그러니까 뭐 집보드며 이렇게 펜스로 펜스야 뭐야 이거. 아 이건 집에다 장식하라는 거구나. 그 벽에 나무벽 별거 다 팝니다. 이게 막집 수리하는 것도 팔고. 그러니까 철물점이 굉장히 큰 철물점. 그래서 철물점 보시면 되고 뭐 뒤에 보면 저렇게 막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또 팔고, 페인트, 뭐다 팔고. 여기 오면은 이제, 저도 잘안 가는 데가 뭐냐면, 이거 같은 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중간에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있는 거, 그 석고보드 있는 거. 이제, 보드와 보드 사이를 이제 끝에를 마감 처리가 안 되는 이걸 해서 플라스터 발라가지고 마무리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저도 여기 오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 수리하고 저 수리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근데 공구 쪽에 가면 돼. 공구 쪽에. 공구 쪽에 가면은 눈이 돌아갑니다. 공구가 이게 사람들이 이게 공구가 눈이 돌아가. 진짜. 이렇게 철망. 근데 비싸요. 이거 되게. 저 수도꼭지 사러 왔는데 뭐 수도꼭지 하나 만 원이니까. 뭐 조그만 거. 한국도 비싼가? 아니, 비쌉니다. 보시면 또 이렇게 뭐, 파이프. 대통령 다 팔고. 내가 살게 여기 있나? 파이프. 저쪽에 있나 보다. 그러니까 별거 다 있어요. 별거 다 있어. 이런 거지, 뭐. 파이프 연결하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저희도 이거 사가지고 지금 두개 사는데 좀더 사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체크하고. 이 파이프 연결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여기 와서 보면요. 눈 돌아가, 눈 돌아가면, 눈 돌아가면 병, 아, 이상한 말씀 했다. 눈 돌아가면 바보 되는 거지 뭐. 이게 상판이랑 따로 파는구나. 이 다리도 이렇게 파네. 오, 이거 괜찮다. 얼마지? 가격이 안 나네. 오, 이거 사서 상판 꽂아가지고 그냥 테이블 쓰면 되네. 오, 괜찮네. 이런 것도 팔고, 이런 거 이제 팔고. 다시 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게 사가야지. 이렇게 이제 세탁실 선반도 팔고.
2개. 2개. 뭐 한 10분씩 한 8,000원 한 거 8,000원. 그러니까 주말이면요 정말 많이 와요. 뭐 이렇게 이런 거 싱크대 내려가는 것도 팔고. 근데 여긴 잘해야 되는 게, 전에 제가 막 화장실 물 내려가는 거 있어요. 파트 사다가 보니까 변기값 다 나와. 아, 그래. 결국에는 다 바꿨는데. 그러니까 변기가 이거 이게 297불이라고. 근데 이게 이렇게 파트가 얼마나 비싸냐면요. 여기 보여줄게. 내가 이때 진짜 제가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 여기 아닌가? 이쪽에. 그러니까 파트가 되게 비싸요. 아까 봤잖아. 189불이야. 위에 저 물통이랑 저거만. 그런데 변기가 이 뭐야 279불이면 그냥 100불도 변기 하나 사지. 근데 변기 사면 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런가.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철물점 보시면 돼요. 막 저기 아 공구 쪽 가면 이제 죽는 거야 이제. 공구 뭐 미칩니다 보면. 철물점을 그러니까 이게 버닝스 웨어하우스라고 있고 마이트 텐 두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플레이스 메이커 세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드 타일도 팔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팔아요. 이게 뭐 약 같은 것도 팔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시면 이런 거 그냥 여기 오면 돼요. 뭐 그 뭐 전구고 뭐고 다 팔아. 뭐 웨어하우스도 팔긴 하는데 여기는 좀 고급품부터 저가품까지 있다면은 웨어하우스는 거의 저가품 위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죽는 거야 이제. 이런 공구들 보다 보면 이제 미치는 거야 이제. 이 공구에 미치잖아요. 그럼 진짜 돈 막 써. 아니 솔직히 다 필요하거든 공구는. 몰라서 그러지 보면 필요해. 너 팬 세게 싸게 판다. 이렇게 이제 오일 팬도 팔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도 팔고. 얼마 전에 세차솔 이런 거 가지고 세차하면 세차 단 차 다 기스나. 기스? 스크래치 스크래치. 아 근데 이거 다 파네. 휴지도 파네. 무슨 휴지야? 이게 뭐지? 아 페이퍼 타월. 오 얼마야? 15. 괜찮네 가격. 어 나쁘지 않네. 철물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철물점. 네. 저거 죽어. 저거 히터인데 난리 납니다. 예. 네. 저거 틀어오면 죽어. 포터블 에어컨디션도 있네. 어, 포터블 에어컨디션이 있네. 근데 뭐 에어컨처 쓰면 되지. 집에 다 있는데 뭐 지금 없나? 없는가 봐 쟤는. 없나 봐요. 여기 오면 이제 전구도 이렇게 팔고 뭐 다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런 다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사야 되니까. 다마 벌브 미치겠다. 이거 말을 좀 순화해야 되는데 어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오면 다 있어 이게. 저는 이런 건 살 일은 없지만 이렇게 익스텐션 코드는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이런 거 사면 좋고 뭐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 다 팝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런 전기나 가든 뭐가 집을 하나 만든다고 보면 돼요. 집 만들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예. 그리고 가드닝 하는 거 뭐 그거 한번 봐야 되겠다. 뭐 그 잔디 깎기. 예. 그거는 렌트 와서도 사람 쓰기 그러니까 이제 잔디 깎기기는 있으면 좋으니까. 그걸 봐야 되겠다. 여기 있네. 이런 거. 이런 거. 이건 이제 배터리 쓰는 거네. 500불. 오, 리오비. 500불. 어디 있는 거야? 여러 개, 여기쯤에 가면 있겠다. 오케이, 있다.
저희도 샀는데 저 배터리로 샀어요. 왜냐면 저게 기름으로 되는 거는 기름을 다 태우지 않으면 안 되고 선이 있는 건 또 너무 불편해.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샀는데 제 거는 없네. 있나? 이런 거는 이게 전기네. 200W인데 이게 배터리가 또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보면. 그 배터리 포함 안 돼 있으면은 배터리 값이 비싸기 때문에 배터리 포함된 걸 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임대나 이렇게 유아 가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이게 페트로까지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거는 좀 관리가 중요해. 맨날 쓰면 저게 난데. 이따, 아, 우리 게 500불이었구나. 내가 안 사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사가지고. 아, 비싼 거 사. 이거 사면 돼. 이게 배터리가 안 돼. 이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이건 배터리 포함 안 돼 있고, 이건 배터리가 두 개 포함 돼 있고. 그래서 비싸구나. 예. 잘 깎이긴 잘 깎이더라고, 어쩐지. 어. 그랬어. 뭐, 더 이상 어떻게 이게. 차고서 다 쓰고 있는데. 좀 그렇다. 예. 뭐, 여기 리오비도 있고. 예. 근데 이거는 배터리는 거 하나 정도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배터리를 다 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긴 삽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철물점에 오시면 돼요. 예. 뭐, 제가 다 보여드릴 수, 다 보여드릴 뭐 몇 시간 걸려, 이거. 엄청 커요, 진짜. 거의 집을 하나 만드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예. 아무튼, 그렇다. 예. 그럼 이렇게 도끼도 팔고, 이거 뭐, 누구 하나 매장하고 싶을 때 하나 사가지고, 삽이랑 사가지고, 매장할 일은 없다고.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장화도 팔고, 장화 얼마냐. 어우, 장화. 싼 것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 있네. 그래서 여기 별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찍는 게, 얘들이 보면 또 뭐라 그래. 저도 이거 이렇게 사게 돼요. 이거, 그니까, 저 잔디깎기 기계로만 안 짤, 엣지라고 하지. 끝에는 잘 안 잘려요. 그래서 또 사니까 이게 장비가 미쳐. 이런 거 봐봐. 이게 다 필요하다고. 가드닝 할 때 이런 거 다. 미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니까, 이거는 이제 제일 저렴한 거지. 오지뜨인데 배터리가 있으니까. 저건 뭐야? 브러쉬레스. 오, 뭐, 희한한 거 있다. 야, 대박. 오, 희한하다. 저거는, 보니 보시면 되게, 뭐 짧게 자른 거다. 여기는 이제 그, 워터 블라스터. 이런 거 사면 좋지. 근데 이런 거 다 짐이야. 작은 거 사야 돼. 워터 블라스터는 특히 짐이야. 작은 거 사야 돼. 페인트도 팔고, 여러 가지 다 팝니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보여드려. 내가 또 나가면 또 직원들 보면 뭐라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런 게 있다. 버닝 웨어하우스. 예, 나중에 제가 버닝 웨어하우스 보면 알겠지 뭐. 뭐 더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정확한 스펠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밑에다 그 제목을 쓰면 되겠구나.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유재드미 시장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체인쇼 있다. 그 전기톱. 예. 그렇습니다.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